자, 72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또 한 변의 길이가 1인 EFGH가 있고요. 지금 구하라는 게 결국은 KBL의 넓이 S세타라고 하자. 그때 적국한을 구해라. 자, 일단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고 하려니까 지금 넓이를 계산하려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좋겠다. 맞죠? 이게 직각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좀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세타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 안으로 좀 데리고 와야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해져요. 한 변의 길이만 안다 하더라도요. 그럼 여기가 90도거든. 그럼 이 아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세타랑 똑같아지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K에서 E까지가 여기가 1이라고 했고 여기가 세타를 했기 때문에 KE라는 요 FKE의 직각삼각형에서는 B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KB는 KE에서 BE를 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에서 1을 빼는 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써보시면은 동분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BL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세타가 있었고 여기가 KB였기 때문에 BL 같은 경우는 얘분의 얘가 탄젠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코사인 그거 말고 그냥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조금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거 각변환 좀 해보시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되겠죠.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S세타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건데 S세타는요 요게 이제 밑변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거 곱해서 2 나누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뭐 세타의 완전 제곱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극한 이걸 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세타 리미트 마찬가지 세타가 제로로 갈 때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타가 나눠지는 꼴이 되는 건데 얘를 풀어보시면 지금 2에다가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는 꼴이고요. 자, 위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인데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을 곱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럼 뭐야? 이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탄젠트 세타에 1풀 코의 완전 제곱이 되고 위에는 사인 4승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야? 죄송해요. 세타 3승이 곱해져야 되는데 안 곱해졌네요. 이게 세타 3승입니다. 세타 3승,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세타 3승이랑 사인 3승 세타는 일단 1로 가겠죠. 일단 2분의 1 하나 있고 1로 갔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랑 남아있던 이 얘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던 사인 세타는 세타를 나누면 둘 다 또 1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다 세타가 0으로 가고 있고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은 또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야? 2분의 1이랑 4분의 1이 곱해져서 결국은 8분의 1이라는 극한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은 푸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